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안에서 쉬운 번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쉬운 번째 텍스트의 주제라고 할까 그런 거는요, 바로 자연에 대한 겁니다. 자연, 자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하고 좀 달라요. 우리 보통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거, 인공적인 거, 예, 인공적인 것과 대비해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돌아가야 될 곳, 그다음에 귀해야 될 곳,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치유받고 오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낭만적인 관점이죠, 이건 약간 낭만적인 관점인데. 지금 이 페수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자연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인공적인 것 속에서 이 자연이 위치할 때에 더욱 자신한테는 감명을 준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는 이러한 관점에 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것 그대로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자면 날것 그대로의 자연, 여러분 날것 그대로의 자연에서 한마디 야생이죠. 이건 야생이에요, 야생. 그렇죠? 야생인데 여러분 야생에서 인간이 뭐살수 있을까요? 날것 그대로의 자연은 사실은 인간한테 친화적이지 않죠. 사실은 인간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 수많은, 당장 벌레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여기 시골에 살고 있지만, 예, 여기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이 좋습니다. 하지만 날것 그대로의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잘 다듬어진 자연, 네, 인공 속에서의 자연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시골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작물도 키우고 있고 여기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 잡초 같은 것들이 그 우리 농작물 침범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정말 감당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날것 그대로의 자연, 이것은 사실 인간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환경이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인공적인 것 속에서 들어있는 자연, 이거 그렇게 인공 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이 더 빛나고, 예,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런 입장을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 자, 반딧불이 한 마리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반딧불이가 자기 방에 들어온 것을 알수 있는데, 반딧불이가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청정한 지역인 걸알수 있고요. 옆에 무슨 반딧불이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 살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개천이 흐르는 그런 지금 지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페소아는 저기 그 리스본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수도에서 항상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출장을 왔다든가 한 것을 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시골 들판은 너무 조용해서 기분 좋은 향기가 느껴질 정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와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무슨 출장이겠죠. 네. 그래서 이 모든 평화가 나를 아프게 짓누른다. 보통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텐데, 여기서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패소화를 위로할 수 없는, 예, 그런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형체 없는 권태가 숨통을 조인다. 여기서 권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권태하니까 또 생각나는, 또 여러분들 중학교 때인가 이거 읽었던 소설이 있잖아요. 이상이라고 하는 분의 권태라는 거 보면 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이상이라고 하는 분도 모던이스트로 유명했었죠. 모던보이라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서 잠깐
요양하러 내려왔던 시절의 이야기를 스필로 써, 스필체로 이제 그게 썼는데 보면 그 녹색 투성이 시골에서 굉장히 큰 권태를 느끼죠.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이렇게 익숙한 분들은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기도 하죠. 시골에 올 일은 거의 없고 여기서 하룻밤 이상을 보내는 일은 더욱 없는 편이다. 그냥 도시 사람이에요. 패스와도. 그런데 오늘은 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어찌나 간곡하게 청하는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큰 연회장에 처음 가보는 수줍음 많은 사람처럼 쭈벽거리며 이곳에 오고 만 것이다. 그 친구가 청해서 우리 집에 좋은 지금 시골집 있으니까 한번 가서 묵지 않을래 했는데 거기에 이제 끌려가듯이 온 거죠. 강권 해가지고 그쵸? 그럭저럭 즐거운 마음으로 도착했고 시골 공기도 좋고 경치도 마음에 들고 점심과 저녁도 잘 대접받았다. 그런데 밤이 깊으니까 이제 향수가 느껴지는 거죠.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또 리스본의 영혼이라고 불렸던 또 시인이고 하니까 그 도시에 또 그 자기 리스본이라고 하는 또 아름다운 도시예요,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곳에 빨리 가고 싶은 또 그런 불안감.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느낄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시골에 오면은 일주일도 못 버텨요, 대부분의 분들은. 일주일, 이주일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 보고 싶고 너무나 이게 지루한 거거든요.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풍경이라든지 산 풍경 이런 것이 점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 시골 생활이 좋은 시골 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그걸 좋아하려면 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생물.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은 지루할 일이 없어요. 시골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에는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잡으러 다니고 낚시터 가가지고 저는 그 물고기 잡는 것보다 조그마한 물고기들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지루함을 모르는데 막 그냥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좀 뭐랄까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좀 인간과의 교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시골에 있으면 시골은 진짜 권태로움의 그냥 끝판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잘그 생활을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혼자 있고 싶다. 그런데 혼자 있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생물 같은 거막벌뭐 벌레 같은 거 귀찮다면 절대 그럼 시골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도시에서 혼자 사시면서 저기 카페 같은 데 가서 열심히 글도 쓰시고 사색하고 그런 게더 맞고요. 그리고 진짜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좀 생물 관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골 생활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시골 생활의 어떤 그런 참다운 묘미는 조금 역시 조금 그런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저도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쨌든 지금 밤 깊은 시각 불 꺼진 방에 혼자 있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차오른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어떤 그런 생활들 있잖아요. 도시에서 패스와 같은 분은 도시에서 물론 이 사람은 고독한 분이었는데 그래도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아유, 이름도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브라질레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안 되냐.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곳에서 카페를 저기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와인을 마시면서 인간 관찰하고 하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도시에 그런 게더 생활이 더 맞는 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묵는 방의 창문 밖으로는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산들 바람이 불어오고 희미한 별들이 빛나는 거대한 밤이 있다. 다 시골의 그죠? 그런 풍경입니다. 창가에 앉아서 저 밖에 있는 우주 생명의 무상함에 대한 명상에 잠긴다. 이 시가 모든 사물이 드러내는 비가시성.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인데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저기 그 페르난드 페소가 자주 쓰는 그런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모든 사물이 드러내는 비가시성.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사물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그 어떤 시골 풍경들이 다 눈에는 보이지만 근데 여기서 비가시성은 한마디 뇌에 등록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의미로서 자기 자신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눈으로는 분명히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데 그걸 비가시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뇌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 거죠. 의미로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솔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시 생활에서만 살고 있는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지금 친구의 그런 그 권유로 인해서 도시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생활을 하는, 시골에서 지금 잠깐 생활을 하면, 지금 하룻밤을 보내면서 자기한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다가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솔직한 거죠. 만약에 내가 감상적인 사람이라면, 시골에 오니까 너무 좋고, 진짜 나를 치유하게 만든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상을 짜냈을 텐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자신한테는 그런 것들이 덜 의미를 갖는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걸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내 왼손을 얹은 나뭇결 거친 창턱. 시골집이니까 그렇겠죠. 거칠겠죠. 그다음에 칠한 지 오래돼서 금이간 흰색 창턱에 이르기까지 불안을 자아내는 하모니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골에서 편안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자아낸다. 그것들이 또 여러 가지 사물들이 여러분, 불안을 자아내는 것은 불협화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불안의 하모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모니는 화음이라는 뜻이, 조화라는 뜻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숙명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모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이 예를 들어서 조금씩 찾아오거나 가끔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불협화음이라고 느끼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늘 불안해서 살기 때문에, 왜냐면 예민한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아내는 불안이 오히려 하모니처럼 느껴지는 건데,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단어에서부터 이분의 성향이 드러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자신의 고백이 드러나죠. 얼마나 그리면서 원했던 평화인데, 왜 당장이라도 쉽고 적당한 방법만 있다면 여기서 도망치고 싶을까. 그렇죠. 어느 곳에서도 지금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시골이면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도시의 높은 건물과 좁은 거리 사이에 있을 때는 문명이라는 식탁보가 페인트 칠한 소나무 탁자를 있게 만드는 그곳과 달리 자연 속에서는 평화와 산문과 확고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확고함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확고함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안함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불안함이 시골에서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 참 이게 좀 이런 또 이런 예민한 영혼 진짜 그 정말 진짜 드문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나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피곤하고 건강한 신체를 느끼는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시골에 있는 지금 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하지 않고 갇힌 기분이고 집에 가고 싶다는. 그러니까 자연의 의미가 날것 그대로의 자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인공성 속에서 있는 자연은 오히려 익숙해서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시골에 살고 있지만, 저는 시골에 산다고 해도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살려고 하면 저도 살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집도 없고, 만약에 그런 뭐, 우막만 짓고 막 자기가 할 수, 진짜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면 살수 없죠. 오히려 그러면 자연은 더 적대적이고 무서운 대상일 뿐이죠. 공포의 대상일. 오히려 인간적인 것이 어떤 있기 때문에 더그 대조로 인해서 자연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런 본질을 지금 패스와는 잘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내게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도시의 문명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하지만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그 어떤 예민한 사람들이죠. 인공적인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은 오히려 낯설어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공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자연의 의미. 자연의 의미가 예전에는 날 것 그대로 치유 뭐 이런 낭만적인 것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공성 속에 포섭되는 자연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거는 자기는 작가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그런 문명의 이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전화나 정보 같은 것도 싫어하고 현대 과학의 산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좋아하느냐 날것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자연도 그렇고 인공적인 것도 그렇고 둘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그 중에서 대조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의미를 가지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그래서 애호가들의 삶을 즐겁게 해준 전충이나 라디오 같은 그런 인공적인 것에도 그렇게 완전히 인공적인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연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의 흥미도 없거나 갖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태주광을 좋아한다. 여러분, 태주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을 이렇게 합친 그 반도가 있죠. 거기서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강인데, 그 리스본이라고 하는 지금 이 작가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통과합니다. 그 옆에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태주광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을 먹여 살리는 자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을 좋아하는데 이 하늘도 순수한 그런 들판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라 도심에 자리 잡은 거리의 4층 방에서 바라보는 하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라사 또는 상페드루 드 알칸타라, 이게 다 지금 그 리스본에 있는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빛 아래 고요한 도시의 불규칙적이고 장엄한 풍광을 내려다볼 때만큼의 감동을 들판이나 자연을 볼 때는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장엄한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도시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리고 리스본 자체가 워낙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해요. 건축물도 아름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곳에서도 이런 느낌을 가실까 하면 저는 조금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서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축이 조금 들쭉날쭉이고 색깔도 통일되어 있지 않잖아요. 리스본은 참 뭐 아름답거든요. 네. 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건물들이 있고. 어쨌든 그건 가외의 이야기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햇빛 눈부신 리스본 거리에 다채로운 꽃들만큼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 꽃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그걸 인공적인 도시에 심었을 때 그 대조 효과, 그죠? 옷을 입고 사는 종족만이 나체의 아름다움을 찬미한다. 그렇죠? 저항이 있을 때 더욱 큰 힘을 내듯이 수치심은 관능적인 매력을 더해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나체로 발가벗은 채로만 돌아다닌다, 그러면 섹시함이고 뭐고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관념이 없겠죠. 성적 관념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효과라고 해야 되나? 인공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을 더욱 만끽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쉬운 번째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 이야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진짜 하나의 진실을 담고 있는 진짜 그런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들판을 즐기는 이유는 내가 이 들판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풍경이 좋다고 해서 그렇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산다. 그래서 또 그러면 또 다르겠죠. 그런 느낌이겠죠. 통제받으며 살아본 사람만이 자유의 기쁨을 이해한다. 문명은 우리에게 자연을 가르치고, 근데 인공성은 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서 거치는 하나의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때에만 인간에게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찰력 있는 지금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쉬운 번째 텍스트 다 읽어봤는데요. 갈수록 되게 재미있고 심오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조금씩 페소아라고 하는 분의 그런 정신세계를 이해해가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접어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또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강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느끼시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으시면서 제 해석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조만간 쉬운 한 번째 텍스트 읽는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